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한 시간 잘 좀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으로 저희는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아, 쉬어가는구나. 예,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양시장, 오늘 비추세 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의 단봉의 양봉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개파락의 음봉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부터 지수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대응주들의 이 약간, 사실 말해서 연일 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끌어올렸다. 오늘은 약간의 매도와 함께 한 차례 쉬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개파락 출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 후로 연일 상승을 보였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한 차례 쉬어주는 그 틈을 이용해서 카카오, 네이버, 기존에 너무 하락률이 컸었나요? 자,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이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의 양봉의 단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대응주 한에서는 음봉 공략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개파락의 음봉이 나오고 특히나 이 대응주 위주로 코스닥의 대응주 위주로 매도 물량이 조금 쌓여 있다 보니까 오늘은 밑에 꼬리가 달리는 망 치의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추세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이었죠? 월요일장이었습니다. 7월 8일 날 월요일장에 21선을 돌파를 강하게 한 후에 5일선의 시간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혀 이상 없고 추세적으로 이상 없고 특히나 오늘 21선과 60일선 골드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후장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고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망치로 만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지션은 현재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아직까지 유효할 듯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저점 매수 어떻게 좀 잘 또 할 수 있을지 쉬어가는 흐름이니까 그러므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데일리 스핀을 보니까요. 오늘 실적 테마 1등은 K전력입니다. 네. 네, 그리고 2등은 DDR5, 3등 조선, 4등 시멘트, 5등 방산. 그리고 장기 테마 1등이 ESS, 앞서서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업종상의 1등 보험, 2등 조선, 이게 다 겹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주목할 테마는 오늘 오후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전장 부 시초가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 빨리 잡혔었어요. 오늘은 말 그대로 오늘 오전장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증권 방송이라든지 많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던 원전 이야기였습니다. 네. 원전이 아침 일찍 시저가에 갭상승 세기 시작한 후에 갭상승 음봉이 나는 종목들이 많았죠. 근데 원전을 이용한 원전과 카테고리, 원전과의 이 밸류체인이 같이 엮여 있는 곳이 전력 그리고 ESS 구리. 대부분이 이 전기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비추세 시간으로서 오히려 더 이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에 관련 종목들로 오늘 수급이 갑자기 좀 몰렸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보면.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늘 무엇보다도 원전과 연관성이 제일 크고 관련돼 있는 이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K전력, 우리나라 전력의 종목들이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 보이시면 밑에 실적 테마가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 변압기, 전선, 전설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한 종목이 다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 종목 중에서 종목으로 쭉 나열된 네, 거죠? 네. 상위 오른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은 효성중공업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여러분들 변압기의 대형 변압기의 뭐 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특히나 20일선과 60일선 돌파하는 점핑 양봉이 나오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크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3일 연속 양봉이 점핑 양봉의 종가 관리가 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이 잡히는 강한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60일선 안착시키는 걸 보게 되면 국내 최초의 독자 기반의 200메가와트의 전압형 HVDC의 개발 소식과 함께 오늘 변동성을 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현재 점수는 71.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변압기 종목 현대엘렉트릭 그리고 LS엘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의 3대 장이라고 볼 수 있는 효성중공업이 오늘 급소가 났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종가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분할 매수 진입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통적으로 오늘 또 변압기 또 가져왔는데 두 번째로는 이 LS엘렉트릭입니다. 오전장부터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 CD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쌍끌이 매수를 호가를 올리는 것을 아니라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매집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종가 기준으로 이 고가 마감했을 때 꼭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고가 마감이 된 자리에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갭상승뿐만 아니라 시세를 내려고 들어왔고 특히나 23만 원 자리, 22만 9천 원에서 3만 원 자리에 고점의 매물을 오늘 소화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내용인 걸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너무 이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이 북미 호황 지속뿐만 아니라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LS 일렉트릭은 이 지금 여러분들 LS 그룹에서 전력기기 시스템 공조에서 현실적으로 최대 수혜를 받는 LS 그룹 내에서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밸류 관점에서 변압기 종목을 본다면 자, 현대중공업은 주도주입니다. 들고 있고요. 나머지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은 둘 중에 한 종목을 꼭 여러분들을 종가 기준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마켓나우 3부가 방송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걸 보면은 지금의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에 더해서 지금 매수 자리를 파악해 주신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다음 섹터는 뭘 봐야 될까요? 저는 네.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찌 보면 이 밸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 어닝 시즌인데도 어닝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성장주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종의 연일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이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 마련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단 그런데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도 두 가지 관점입니다. 기존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지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매도가 나오는 반면에 성장주의 이 플랫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연일 좀 상승이 나오고 특히나 이 당뇨 비만 관련돼 있는 국내의 성장주의 이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플랫폼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4천억 하는 회사는 에이프릴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이프릴 바이오는 기술 수출 두 건을 통해 가지고 마일스톤이 1조 2천억을 지금 들어올 예정.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 기록할 정도의 이 파이프라인의 성장성을 빅파마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치료제 APB의 다시 A1의 이 기술 추출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플랫폼 기업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자, 자가 면역 중증 치료제의 APB, 자, AR3의 총 4억 7,500만 달러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바이오 플랫폼의 시가총액이 이 낮은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오늘 기준으로 4,400억인데 지금 기술 수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말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8,000억은 넘겨야지 좀 현재의 눈높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살짝 매도를 하더라도 기관은 오늘 8,000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유보율뿐만 아니라 부채도 낮습니다. 유보율은 150%에 부채가 39%인 바이오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쪽의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 오늘 보고서도 나온 기업인데 여러분들에게 유한양행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유한양행은 얼마 전부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시켜드려가지고 내용은 저보다도 오히려 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FDA 허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연일 이 패턴이 잡히고 있는데 자, 오늘은 장중에는 수급이 들어오다가 오후장 조금 전 한 12시 넘어가지고 매도로 좀 돌아섰지만은 추세는 전혀 이상 없고요. 오히려 더 저번 달이었었습니다. 저번 달 6월 18일부터 그리고 6월 18일 20일까지의 매집 패턴을 보게 되면 추세가 이제는 다시 한번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과거의 이 종목을 보게 되면 그 앞전에 어떤 패턴과 어떤 매집 패턴에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이 추세를 한번 예견할 수 있는데 6월 달에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흐름은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종합 점수는 72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자 에이프릴 바이오와 유한양행을 꼭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성장주 개념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호재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기술 수출 관련된 바이오는 조금 더 힘이 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 맥을 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섹터를 봐야 되는데 오늘 업종 상위주 보면 이데리스핀에서 1등 보험, 2등 조선, 3등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조선 하면요. 제가 이제 그 조선의 남자라는 네. 명칭이 또 있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조선 이야기, 오늘 같은 날에 또 조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또 언제쯤 할까라는 생각에 오늘 세 번째로 조선 테마를 좀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 끝에 보시게 되면요. 업종 상위인데 업종 상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업종 상위는 그 거래소의 이 업종 19개 업종의 평균 가격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을 다 뭉쳐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3등, 2등을 앞다투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조선 업종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조선 업종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오늘 매수 급소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 현재 자리가 매수 자리일지 홀딩인지 아니면 매도 자리일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찍어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인데 오늘 삼성중공업은 양음양 패턴이 지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차트와 나쁜 차트의 차이점 첫 번째 뭔가 아십니까? 자, 좋은 차트는요, 양봉이 많습니다. 나쁜 차트는 음봉이 많죠. 얼음 차트에서 단풍 차트로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거리 매수로 급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점에서 8,000원 깨지는 자리에서요.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 6월 25일 날 21선과 60일선 돌파 이후에 양 이틀 동안의 개파락의 양봉에 안착형 캔들과 수급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자 이번 주까지 흐름이 양음양으로 견고하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때에서 지금 헤딩을 좀 막고 있는데 그 많은 때의 물량을 지금 계속 소화해내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계속 물량 을 잡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연일 수주 낭보가 좀 들리고 있죠.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7,000억 규모의 LNG선의 임박 소식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실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조선 업종의 실적은 올해는 대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데 얼마나 더 큰 어닝이 날 거라는 것을 조율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은 여러분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컨센서스는 914억인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1,100억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 20% 성장,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자, 이 2023년도에 2,300억, 그리고 올해는 4,500억에서 5,000억이 있기 때문에 76%에서 85%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오늘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세진중공업입니다. 자, 세진중공업 하게 되면 실적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전 세계 3대 조선사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다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 연간 이 100척에서 130척의 데크하우스 선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생산의 이 기자재 중에서요. 이 탱크, 다시 말해 LNG 탱크, 아모니아 탱크, 탱크를 만드는 값보다도 선실을 만드는 데크하우스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27년에서 8년까지 수주가 다 차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세진중공업을 바라볼 때 한국조선해양, 그 현대중공업을 볼 수 있죠. 이쪽하고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언어 조선사가 수주를 받더라도 모두 다 세진중공업에서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수주 물량을 독차지하고 있는 세진중공업이 오늘 종가에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최고가점수는 82점입니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자리이고 특히나 영망치 음봉이 아니라 오늘 양봉으로 만약에 마치게 되면 종가 배팅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의 실적까지 훨훨 날고 있는 세진중공업은 오늘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갖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 잘 걸러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그리고 바이오, K전력 섹터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